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행복하고 또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인류의 시조인 하와에게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란 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심리학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 에덴 동산 안식과 쉼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인간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허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활고의 짐을 지고 헉헉거리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가정의 모든 짐을 혼자서 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가장이 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혼자서 모든 가정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떤 무거운 짐, 문제의 짐, 고난의 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채의 짐을 지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업무의 무거운 짐,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사역의 어떤 그런 짐을 지고 굉장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이 없는 허덕이면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과 쉼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이 여름철은 휴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쳐있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우리들이 다시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이 지쳐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코로나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쉼과 평안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쉼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은 어떤 초청입니까?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지려고 해서 너무 힘드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질 수 없는 짐, 아니 누구도 대신에 져줄 수 없는 짐, 내가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인생을 힘들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을 주님이 져주십니다. 아무도 대신에 져줄 수 없는 그 짐을 주님이 대신해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세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주님이 대신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짐, 너무 지기에는 버거운 짐, 누구도 대신에 져줄 수 없는 그 짐을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식과 그리고 삶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힘들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쉼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무거운 사업의 짐,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의 짐, 그리고 나 혼자서 질 수 없는 가정과 생활고의 짐, 그리고 부채의 짐, 사역의 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네 짐을, 여러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짐을 져줄 테니까, 네 짐을 내가 가볍게 해줄 테니까, 네 짐을 너 혼자서 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 짐에 눌려있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내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그 짐을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있어. 예수님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짐은 내가 져야지 왜 예수님께 맡겨? 여러분,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고운가 하는, 그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일화가 있는데, 돼지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펄벅이라는 유명한 그분이 있죠, 작가가.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주 지역을 이제 경주 그쪽을 이제 관광을 가게 됐는가 봐요. 근데 경주를 가는데 보니까 어떤 농부가 이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소에다가 이 볏짐 하나를 올려놓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게를 지고 지게에다 짐을 지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소달구지에다 가벼운 거 하나 올려놓고 농부가 지게에다 짐을 지고 가니까 펄벅 여사가 통역한테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왜 소달구지에다 그냥 그거 올려놓고 걸어가면 될 거를 왜 소달구지한테 안 올리고 그 짐을 지고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아 소가 무거울까 봐 소달구지 거기 다 올려놓으면 그럴까 봐 그 하나는 올려놓고 하나는 내가 지고 간다. 펄벅 여사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국민들의 심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그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그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짐을 나눠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 인생의 짐을 나눠지지 하지 않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줄 테니까 너 그 짐을 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맡겨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날마다 내가 너를 위해 짐을 지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맡기라는데 네 짐을 맡기라겠잖아요. 근데 안 맡기고 자기가 지고 가.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이 없는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안타깝겠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 칠곡의 6.25 사변 때 미군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앞에서 머리에다 이제 그 짐을 이고 막 힘들게 시골길을 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용 트럭이 그 아주머니 옆에 이제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어디로 간다고. 보니까 이 군용 트럭이 가는 데하고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희들이 거기까지 모시다 드릴 테니까 이 뒤에 이제 앞에는 자리에 사람이 다 차서 탈 수 없으니까 뒤에 이제 그 트럭 거기에 뒤에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길 뭐 여러분 그때 비포장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를 막 군용 트럭이 먼지를 내리면서 씩 가는데 뒤에서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먼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군용 트럭의 한 손을 딱 잡고 한 머리에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가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아니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시지 왜 그렇게 짐을 머리에다 이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 그런 거예요.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면서 이걸 못 내려놓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으면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 아주머니처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뒤 어떻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근심,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 약속,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못 맡겨요, 못 맡겨. 아, 자식도 맡겨야 돼, 주님께. 내가 자식의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려고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이놈 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왜? 제 성격상 완벽주의에다가 치열하고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이 목회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 어느 날부터 완전히 이 목회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목회 사역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제 표정을 보면 돼요. 군대에서 막 전쟁하는 사람들, 그 지휘관들 있잖아요. 긴장된 표정처럼 항상 경직되고 굳어있고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 목회를, 사역을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런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감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목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막 품 안에 붙들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붙들고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얼마나 제가 아들 하나 있는 걸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딱 성인이 되니까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저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그동안 맡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못 맡겼군요. 내 완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평안함이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근데 여러분, 못 맡기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잘못되면 어쩌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다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짐을 나 혼자서 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 믿음으로 맡겨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막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주님께 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께 사업을 맡깁니다. 뭐를 맡깁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고 올 때는 맡긴다고 했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보따리 또 들고 가요. 아니, 맡겨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그 무거운 짐을 또 갖고 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가벼워졌는데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요. 아멘.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맡아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하십니다. 맡긴다고 해놓고 안 맡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완전히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해요. 근데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요, 염려나 걱정을 안 해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은, 아유, 맡겼다 해놓고 또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막 이런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미래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우, 난 미래 어떻게 되면 어쩌지? 주님께 맡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안식과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씀.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맡기면은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안 맡기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겠는데 그걸 못 믿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맡기고 막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여기 보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자, 이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쉬려면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래.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중동지방,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를 지을 때, 쟁기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그걸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기계화된 그런 영농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농기계를 가지고 그런 농사를 짓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분 어때?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런 거 씨를 뿌리려면 소를 가지고 와서 쟁기질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어도 밭갈이 농갈이가 잘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가지고는 쟁기질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멍에 하나에다가 어떻게 하냐, 소 두 마리가 이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야 이 밭갈이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나의 멍에에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 예, 한 멍에를 소 두 마리가 메고 쟁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마리 소 가운데서 한 마리는 굉장히 이 소가 튼튼하고 힘이 있고 쟁기질로 많이 해봤어. 그런데 이제 한 마리 소는 두 마리가 끌어야 되네. 이거는 아직 이제 송아지 티를 이제 벗어나거나 쟁기질도 안 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쟁기질을 제대로 못하죠. 저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방학 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 좀 커가지고 어쩌겠는데 소를 가지고 와서 쟁기질을 하는 걸 좀 연습해가지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뻘땅이라고 그래요, 보통 시골에서. 갯벌이 있는데 그 마른데 거기 가가지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쟁기질을 하면서 이야! 하고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농가리 할 때 제가 쟁기질도 이제 한번 해봤죠. 왜? 그때 이제 해봤으니까. 뭐 그러면 이 소가 어떻게 돼요? 뭐 쟁기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소는 지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뛰면서 막 뭐 형편 없어요. 근데 쟁기질을 많이 해본 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
착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 소를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매는데, 아, 이제 이 멍에를 매는 한 마리 소는 힘이 없어. 경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튼튼하고 챙기질 마녀 경험이 있고 힘이 있는 이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지는 그 멍에 밑에다 고개만 쳐박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힘 있는 튼튼한 큰 소가 멍에를 끌고 하면 자기는 편안히 따라만 가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려면 힘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삶이 안식을 얻는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 매기 싫고 나 혼자 자유롭게 막 내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모든 멍에를 메고 그 소가 혼자서 쟁기를 끌고 가듯이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요. 아, 쉼과 안식이 없어.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져주시니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인생이 즐겁고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쉽고 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니까 오,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가 우리 무거워서 눌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30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쟁기를 끌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쟁기질이 제대로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밭가리가 얼마나 혼자 어린 소가 힘이 없는 게 끌고 가려면 힘듭니까? 근데 힘이 있고 튼튼한 쟁기질 잘한 소 밑에 그 멍에다 딱 목만 넣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는 힘 안 들이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목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안식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들, 그때부터 어려운 것을 모르겠어, 목회가. 그때부터는 쉬워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쉼을 얻을, 안식을 얻으려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같이 이제 멍에를 맸어요. 근데 소가 이 같은 멍에를 맸는데 이제 처음 멍에를 맨 소가 쟁기질을 많이 보고 힘 있는 소로 그냥 따라서 가면은 쉬워요. 근데 아우, 소이 먼저 경험이 있고 쟁기를 잘하는 소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안 따라가고
지 혼자 벗어나고 막 이렇게 하겠다면 여러분 어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평탄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이거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거나 뭐 일이 꼬여가지고 막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니, 예수님께 이제는 새로운 축복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배워야 돼. 안 배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식의 초대를 한 분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무거운 죄를 짊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가 죄악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짐, 기도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 어떤 것은 아 이런 것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야 돼. 다 맡겨.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의식주, 미래, 다 모든 것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가 걱정을 안 하도 막 이 제가 걱정한다기 보다 어떤 거 하나 뭐 염려하고 정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뭐 2단계지만 교회는 50%까지 좌석수에 여기 이 지금 전남 지역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3단계 어떻게 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수도권은 여러분 보세요. 비대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했는데 19명까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왜 한국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좌석이 12,000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0석에 19명 들어가. 방송 요원도 다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 음향 방송 시스템이 방송국 수준에 거의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0명 들어갔는데 19명 들어가요?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9,000명인가 들어가요. 근데 19명 들어가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있죠. 6,500석이에요. 근데 19명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거리뜨기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명부 작성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너무나 지금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형평성 이런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세균 총리가 막 총리로 있을 때 막 교회에서 뭐 어쩐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가운데서 확진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정세균이 뭐라고 했냐, 한국교회에다 사과를 한다.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막 음식물 섭취하고 이러면서 좀 감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예배 드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면 서울 같은데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요 교회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려요. 교회 운영 중지. 그럼 세 번 경고를 받잖아요. 그럼 교회 폐쇄를 해요. 예배 드렸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고 지금 교회가 잘못된 거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막 이거 주일성수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 목사가 우리 교회 생각할 때는 뭐 염려 걱정 없지만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수도권이 여러분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 있잖아요. 50몇 퍼센트잖아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나 이런 어떤 것들은 주님께 맡기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날마다 염려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하나님 너무 그동안 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금방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은요, 코로나 백신 맞다가 죽는 사람이 현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의학, 예, 의사들이 한 거 보면 다 우리 안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그 박쥐에서 나온 좀 특이한 그런 지금 그런 이제 바이러스인데, 여러분이 어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죠. 처음에 막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데서 기저질환자들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죽는 사람 있습니까? 1년에 독감 걸린 사람보다 더 안 죽어요. 폐렴으로 3천 명 죽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처음에만 죽지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걸려도 그냥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것에 위축돼가지고 교회 예배도 못 오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나의 건강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방역수칙 이런 걸 위해서 철저히 마스크도 쓰고 거리뛰기도 하고 이런 건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위축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지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멍에를 메우고 이거 할 때 막 그 소를 부리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멍에를.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또 믿었어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살지 않으면요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도 정하셨고 그리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떠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을 되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